총장을 직선으로 뽑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리화여대에 오늘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 있던 25톤짜리 물탱크가 터져서 학생 2,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물이 복도 계단을 타고 쏟아져 내려옵니다. 천장에서 떨어져 내린 건축 자재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물탱크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이화여대 인문대 건물 옥상에 있던 25톤짜리 물탱크가 터졌습니다. 우유장 하는 천둥 소리가 천둥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리길래 천장 한쪽 구석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갈색 물 같은 게 막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탱크에 보관돼 있던 7톤가량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이 때문에 물무게를 이기지 못한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2,500명이 긴급 대피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 한 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교는 사고 직후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배수 작업과 함께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건물이 1963년에 완공돼 시설이 낡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계자분들은 노후화돼서로 추정은 하는데 원인은 조사해봐야 됩니다. 131년 전에 세워진 이화여대는 오래된 시설이 많아 학생들은 안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내려가세요. TV조선 박성재입니다.